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 먹기입니다. 두분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 요유 없는 다이어트 정말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END님부터. 네, 저는 아산에서 사는 이미숙입니다. 네. 저 남산에서 살고 있는 앤디 건강 전문가 서재현입니다. 아, 그래요? 저기, 말 못하는 우리 뚱이? 뚱이, 둥이, 예, 둥이. 둥이. 발음이 좀 세면 뚱이라고 불리는 네, 둥이. 재롱둥이. 예, 그래서 둥이군요. 네. 예, 둥이도 어쩔 수 없이 찰싹 달라붙어서 같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기, 이미숙 앤디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앤디가 뭐예요? 앤디요? 앤디는 우리 몸이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체온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뭐 pH 뭐 등등, 염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몸이 막 아픈 것들 있잖아요. 병을 가도 안 나는 것들, 그걸 증후군 이 증후군이라 그러는데, 그런 10대 증후군을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그거를 이해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분들, 고객들에게, 또 소비자에게, 우리들에게 건강을 찾아주는 데 있어서 식단이나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을 도움을 좀 주는 사람들이죠. 그런 전문직을 앤디라고 한다. 네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도 나가겠지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뭐 다이어트 관련된 행사가 하나 서울에서 있죠? 서재현 앤디님께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장우 다이어트 캠프 이렇게 해서 아, 제목 이재영 뭐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캠프.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도 뭐 어떤 사업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함께 참여해서 배우 이장우와 함께 또 이렇게 포토 1대1 개인 촬영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건강 샐러드 만들어서 같이 시식도 하고, 그리고 같이 또 이장우 함께하는 댄스, 다이어트 댄스를 배워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호텔 주변이 굉장히 산책로가 좋아요. 아, 호텔에서 하나요? 네네. 강서구에 있는 방화동에 있는 메이필드 호텔이거든요. 그리고 산책로를 함께 또 산책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미숙 앤디님께 더 여쭙겠습니다. 네. 이장우 배우 나와서 이렇게 추억을 쌓고 뭐 이렇게 팬들과 소통하는 개념의 그런 행사도 있지만 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뭐더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윤복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교수님을 공부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윤복근 교수님이 네. 다이어트 대사. 쪽에. 대사가 잘 돌아서 다이어트가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 대사학이라는 그 강의를 또 살짝 해주십니다. 아, 그 행사 중에. 행사 중에. 아, 1박 2일이라겠죠? 1박 2일에 뭐 무료로 초대했으면 좋겠으나, 아무래도 유료로 들어가요. 비용은 얼마나 비용은 들죠? 3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30만 원이죠? 정도가 아니고, 30만 원, 뭐, 30만 교통비나 이런 원건 본인들이 본인들이 해결했지만. 하고, 참가비가 30만 원. 1박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들어간 건 없지만, 그다음에 일주일 우리가 그래도 체험을 해봐야 다이어트, 되잖아요. 체험 제품 1주일분 정도가 한 20만 원 넘는다 그래요. 저도 소비자가 받아봐야 하는데.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1박 2일로 일단은 캠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장우 다이어트 캠프가 배우 이장우도 오겠지만 이제 참여하는 일반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앤디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윤복훈 교수님도 강의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유의 없이 우리가 쉽게 다이어트 쉽게라는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인체 대사를 알고 과학적으로 다이어트를 유의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장우 다이어트 캠프는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 이제 앤디하고 다이어트, 여유 없는 다이어트에 대해 좀 더 여쭙게요. 서재현 앤디님께서는 네.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 많이 있죠. 뭐,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몇 번이 아니고 거의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5년 네. 정도? 멈춘 게 3년 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전에는 계속 다이어트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오, 다이어트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네. 웬만한 다이어트들은 다 섭렵해 보셨겠는걸요? 그렇죠. 시작은 이제 그 병원에서 하는 예. 그 식욕 억제제부터 시작을 해서 병원 처방 받고 그런 걸 이제 반복하면서 건강은 좀 나빠졌죠. 아, 그래요? 네, 가슴이 많이 뛰고 이제 약간 협심증 가까이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꾼 것이 한방 다이어트. 네. 네. 한방 다이어트도 역시 이제 물론 살이 빠지긴 하는데 네. 끝나자마자 이제 한 달 사이에 다시 2kg 더 찌는 네. 요요하고의 전쟁이 시작됐고 뭐 그 다음에 뭐 푸드 다이어트라든지 항제 다이어트 많잖아요. 네. 식이요법을 한 거, 또 운동요법을 해서 강한 그 트레이너와 함께 굶고 운동하는 거. 그럼 비용도 많이 들었겠는 거예요? 비용 많이 들었죠. 그런데 아무도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죠. 살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노력은 하셨는데. 아, 노력은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은 네. 다이어트가 됐어요? 어때요? 진행 중에. 다이어트 됐죠. 저희가 지금 4개월 정도 제가 네. 어떤 생활 습관이나 네. 가장 제가 좀 안 좋았던 습관이 빨리 굶는 거였거든요. 네. 이제 천천히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식사량이 많이 줄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저녁에 야식. 네. 야식을 많이 했는데 야식을 저희가 다 끊었어요. 처음에는 끊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이게 습관이 되면서 몸이 좋아지면서 신기한 경험은 예. 가장 배고픈 시간이 5시에서 6시 사이잖아요. 예. 그때 치킨집을 지나갈 때 못 견뎌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예. 지금은 거길 지나가도 별로 이제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다. 예전에는 예. 뭐 그냥 고개가 확 돌아갔는데 일주일에 한 저희 가족들이 두 번 정도는 치킨을 먹었고요. 한 번 정도는 네. 피자를 먹었고요. 여기서 가족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주도했지요? 네. 같이 먹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앤디 공부를 하면서 네. 이렇게 인체 대사나 다이어트 그런 것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참기가 힘들었을 텐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 몸을 아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듣는 교육 중에서 네. 제가 조금 먹는 거를 좀 참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성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고치긴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좋아지면서 오히려 좋은 음식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몇 킬로나 얼마 만에 다이어트를 하셨죠? 본격적으로 이제 한 거는 두 달 정도 됐고요. 예. 그 전에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조금씩 저희가 제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고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부터 거꾸로 4개월 전. 네네. 예. 그래서 한 8kg 정도 뺀 것 같아요. 그러면은 4개월에 8kg 뺐다고 이본부장님, 이미숙 그 앤디님은 어때요? 많이 뺀 건가요? 4개월에 8kg는 많이 뺀 거 아닌가요? 아무 단계 없는데 내가 지켜보는 거라고요.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다이어트를 그렇게 많이 했나? 내가 서 앤디를 만날 때가 네. 한 2년 전이거든요. 전혀 네. 다이어트한 몸이 아니었어요. 지금보다 8kg를 보태서 보면 되겠네요. 최소. 그리고 서 앤디님은 지금도 빠지고 있죠? 계속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앤디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앤디님은 뭐 다이어트에 관심이 없으셨나요? 저는 왜 없었겠어요. 여자들은 그냥 아찔한 아찔한 평생의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데 저 또한 네. 내장지방. 저는 내장지방? 내장지방. 보통은 여자가 피하지방에 많이 살이 있다는데 치지방이. 네. 네. 저는 완전 내장지방. 치지방률이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지금 하면은. 네.
걱정이 됐죠. 15년 전부터 이걸 빼긴 해야 되는데, 빼긴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지만 두번 해봤어요. 다이어트를 15년 전인가? 죽음의 덴마크 다이어트 15일. 아주 한번 계란, 해보고, 아, 뭐, 가슴살, 그런 걸로 해서. 잡어, 이거 도시락을 배달하는 데가 있어요. 예. 편하게 다이어트 됐으면 좋겠다. 여자들의 로망이에요. 운동도 안 했으면 좋겠고, 먹을 거다 먹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저 또한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또한번 한약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네. 일주일 만에 제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써서 못 먹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먹어서 너무 두 편한데. 번 다이어트 한 거에서 다 실패하셨나요? 15일 한 거는 네. 실패라기보다는요, 저녁에 약속이 많다 보니까, 일 때문에, 이 저녁을 나 그거 도시락 먹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고, 그때 느꼈던 건 그거였었어요. 야채 과일식으로 먹다 보니까, 처음 15일 끝나고 나서, 점심 때 된장찌개를 처음 딱 떴을 때 느낌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MSG 맛, 이런 게 너무 많이 느껴졌고요. 평상시 너무 맛있었던 게, 예. 밥이, 쌀밥이 반 공기도 안 들어가요. 위가 줄었나? 기뻐했는데, 아, 웬걸요? 일주일 지나니까. 원래대로 다 치욕이 돌아갔습니다.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그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를 한번 느낌은 받았지만, 제가 네.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또한 번에 이제 한 7, 8년 전에 네. 다이어트를 그래도 또 빼고 싶잖아요. 건강 때문에 빼고 싶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또 솔깃했죠. 한약 다이어트 하루에 한 봉지만 먹는데 한 달에 15만 원 들어간다. 그거 편하니까. 그랬는데 아침에 공복에 먹는 거예요. 계속 또 사람을 만나는 일 말을 많이 하는데 4일 정도 먹었을 때, 제가 일주일에 그거 끊었거든요. 이유는 4일 정도 먹었는데 몽롱한 현상이 나요. 야, 물이라는 게 들어가서 우리 몸에 식욕이 일단은 식욕이 안 땡깁니다. 그래서 한약 살이 빼는 다이어트가 건데 예. 일단 써서 못 먹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전문 지식은 하나도 모르지만 내 몸이 물을 되게 좋아하는 제 체질인데 한약을 먹으니까 몽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공중에 붕떠 있는 느낌이랄까? 이거 계속하면 내 몸이 안 좋아지겠는데 바로 끊었어요. 어쨌든 네. 한약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지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다이어트에 있을 텐데 네. 이제 그 다이어트는 그 정도만 언급하고 지금 시점에서 내가 질문을 두 분한테 동시에 드릴게요. 두 앤디님한테 요요 없는 다이어트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무조건 가능합니다. 100%. 정말요? 네. 이거 유튜브 방송에 나가면 볼 텐데 아, 책임질 수 반론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을 아우, 텐데. 다 와도 저희 책임질 수 아, 그 있습니다. 정도로? 네. 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셨죠? 뭐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끊고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에요. 이제 아, 두 포기했는데, 번 다이어트하고 예, 저는 포기했는데. 그게 벌써 10년 거의 연년 됐잖아요. 네. 여전히 먹는 습관 하나도 안 고쳐졌고요. 저도 그 운동도 되게 싫어해서 해본 적이 없고, 근데 1년 전에 이 네. 다이어트 대사학이라는 윤복근 교수님을 뵙게 됐어요. 네. 공부를 시작해서 내 몸의 대사 돌아가는 걸 알다 보니까 네. 내 몸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몸의 인체 구조부터 대사 활동을 아니까 내가 네. 지금 먹는 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겠다는 걸 알다 보니까, 이제 좀 신경 쓰게 되고 습관을 좀안 좋은 거를 덜 먹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덜 들어가고요. 횟수가 줄게 되고, 예. 예, 그리고 저녁 8시에 먹지 말아야 된다도 평생을 들었는데요. 그게 안 고쳐졌었는데, 그게 먹으면 내 몸에 뭐가 안 좋은지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내 몸한테 되게 죄를 짓는 것 같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좀잘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차피 들어서 저도 한 4개월 됐는데요. 뭐 따로 다이어트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아, 없어요. 다이어트가 됐어요? 8kg 감량이 야금야금 되는데 네, 깜짝 두 놀랐어요. 분이 맞추신 건 아니고 4개월에 8kg라니까 둘다 네. 다. 예. 이분이 저 먼저 빠지셨어요. 저는 아, 완전 그래요? 먼저 빠졌죠. 네. 저는 아주 서서히 빠졌고요. 아주 근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먹을 거 요요가 없다고 먹으면서. 자신하는 이유는 예. 제가 느낀 건가요? 그 자기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살을 빼려고 저희가 시작을 했던 것이 아니고 예. 제 몸을 알게 되면서 몸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뭐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효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내 몸의 상태를 파악을 하니까 원인이 나왔잖아요. 왜라는 게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두 분 앤디님은 앤디가 되려고 뭐 공부를 하신 듯 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앤디가 되려면 어떤 과정들이 국내에서는 있어요? 앤디가 그렇게 흔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국내에서. 과정은 예, 일단은 윤복근 교수님이 그 앤디라는 것을 이제 처음 쓰기 시작하셨고 쓰기 시작하신 거고요. 앞으로 앤디라는 이 앤디 떠오르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을 널리 보급을 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 길로 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뒤를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그럼 앤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어디에서 보통 강원대학교에 앤디 입문 과정이 있다니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유료 과정이죠. 그건 유료 과정이고 솔직히 뭐 이걸 사업적으로 검토하지 않으실 우리 같은 그냥 내가 소비자로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제일 첫 번째 무료 중강의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일단 앤디에 초점을 맞춰서 앤디 과정 먼저 하고 일반 소비자들한테 공부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 따로 한번 소개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강원대에서 이제 입문 과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4주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토의도 하고 뭐 빡세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도 또 수료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연대에도 이제 16중각 했었죠. 16주 거기도 10대 증후군을 이제 다 다뤘죠. 비용을 들여서 사비 들여서 열심히 배우셨죠. 그리고 이제 국내 앤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 뭐 다섯 손가락 안에서도 앞쪽으로 드는 걸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앤디 쪽을 많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알리셔야 될 것 같은데 앤디가 좀 생소하긴 해요. 하지만 두 분 앤디님께서 직접 다이어트도 체험을 해보셨고 요요 없이 가능하다라고 확신을 찾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어떤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거고 직접 체험해 보신 걸 바탕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일반인들이 다 앤디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는 관심이 있고 꼭 저건 하고 싶고 제 생각 같아서는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야 실천이 가능하다고 봐요. 지속적으로. 그러려면 뭔가를 좀 이렇게 배우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반인이 접하기 쉬운 그런 방법이 있나요? 많이 있죠. 일단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일단 윤복근 교수님 유튜브 채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윤복근 교수 치면 유튜브 채널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줌 강의를 매주 화요일날 무료로 입장에서 2시에 화요일 2시에 매주 교수님도 그건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신 분한테는 줌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죠. 일단 먼저 이제 입성을 지금 하는 건 저는 아까 처음에 저희 시작할 때 캠프 얘기했잖아요. 캠프에서 다이어트 캠프 이장호 캠프에서 물론 배우 이장호와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윤복근 교수님이 왜 살이 쪘는지 어떻게 살을 빼야 뺄 수 있는지 왜 요요가 생기지 않는 다이어트가 가능한지에 대한 대사 강의를 하시거든요. 아 그때 그 행사에 강의 참여하셔서 한 번만 들으셔도 지금 이야기한 중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아주 쉽게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30만 원 내고 참가를 하면 20만 원 상당의 그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받을 수 있고 배우 이장호하고 기념 촬영도 가능하고 1대1로 그리고 이제 이장호 배우가 만들어주는 샐러드도 같이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시식도 하고 거기도 다이어트 제품을 일단 체험도 시식도 해보고 그리고 심플사인 들어가는 앞치마와 핸드폰
핸톡이 뭐죠? 난 좀 연... 핸드폰 뒤에 손잡이 있잖아요. 예, 아, 네, 네. 제가 연식이 있어요. 네, 네. 이장우 그 배우님의 얼굴과 사인이 들어간 의미 있겠네요. 네, 의미 있는 선물을 또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다이어트는 제가 많이 해본 바로는 네. 혼자서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중간에 중지하는 게 혼자 도전하다가 그만두거든요. 이제 이번 캠프에 아마 들어오시면 공동으로 뭔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를 만드실 거고 그리고 계속 관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소통 공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두 앤디님께서는 왼쪽에 계신 분이 서재현 앤디님이신데 서재현 앤디님이 다이어트한 그런 경우하고 오른쪽에 계시는 이미숙 앤디님께서 다이어트한 경우가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분은 호르몬 대사까지 고려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냐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었죠. 객관적으로 봐도 서재현 대표님께서 훨씬 다이어트가 힘들고 더 좀 난이도가 높았다고 보는데 다이어트 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건강 상태는 더 좋아졌다겠죠? 훨씬 좋아졌죠. 호르몬 대사 중에서 특히 어느 대사가 좀 문제가 있었나요? 어느 대사라고 할까요? 저희가 아까 10대 증후군 이야기 했잖아요. 몇 개? 부신교 증후군, 네. 그 다음에 저체온 증후군, 에스트로겐 무세증, 네. 거기에는 만성피로 증후군에서 네. 거의 10가지가 다 해당이 됐었어요. 그러면은 네. 계속 방치됐을 경우에는 아주 삶의 질이 네. 그냥 확 떨어질 뻔했네요. 삶의 질이 저는 20대에 훨씬 안 좋았어요. 30대 초반에 네. 그 갑상선 결절로 한쪽 수술을 30대 했거든요. 초반에 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게 피로감은 항상 있었고요. 네. 소화가 되지 않고 항상 위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네. 기운이 뭔지 모르지만 없어서 에너지는 바닥인데 밖에서 활동은 하잖아요. 네. 집에 오는 순간 거의 쓰러졌어요. 그게 대사활동에 문제가 있어서 네네. 호르몬 때문에 그때는 몰랐던 거죠. 공부해보니까 그거더라. 네. 그런 분도 다이어트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요 없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사실 우리가 갱년기가 오면서 가장 많이 변화를 갖는 것들이 네. 어떤 호르몬적인 거거든요. 여성분들 더 많죠. 네, 그래서 야, 이게 나이가 들수록 살이 안 빠져. 네. 예전에는 뭐 한 달 우리가 굶으면 다이어트 되면 빠졌는데 지금은 내가 한 달 굶어도 안 빠져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호르몬도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뭐 천연물질이나 이런 것들 드시면서 네. 그렇죠. 식생활, 식습관 바꾸고 네네. 했더니 빠지더라. 네. 지금 공부한 입장에서 네. 그런 다이어트 대사학을 들여다본 입장에서 뭐 저체온증이라든가 몸이 차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만성피로가 좀 있다거나 네. 하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 살이 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호르몬 대사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 뭐 앤디니까 어떤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자세히는 언급 못해도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다른 꼭지로 대사 활동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는데요. 그냥 지금 맛보기로 네. 제목만 타이틀만 혹시 내 몸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 체크해 볼 수 있는 툴이 있나요? 툴이 있습니다. 그 MS 키트라고 해서. 네. 타액과 네. 소변으로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건 그 병원에서 하는 거죠? 네,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추천해서 네. 병원에 보내면 네. 저희 이제 그 10대 증후군에 관한 저희 몸 상태가 이제 나오죠. 의사의 소견으로 이렇게 나와서 상담을 해주세요. 그 결과를 제가 가지고 이제 알게 된 게 네. 10대 증후군에 해당이 되면서. 미생물 균형이 장내에 이런 미생물 균형이 다 깨져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바로잡으려고 식단, 식습관 계속 네. 고치고 8시 이후에 뭐 안 드시려고 네, 노력을 하고 뭐, 네. 워낙 또 제가 뭐 튀긴 음식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쩔 네. 수 없는 경우에 이제 먹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이렇게 먹다가도 내려오는 게 제가 신기하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좋아진 거는 보면 뭐 살이 빠져 이게 가장 좋은 게 아니고 예. 그런 제가 이제 아까 위장 질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고요. 다 없어졌어요. 네네. 역류성 식도염 제가 이제
거의 뭐한 달이면 한 10일 정도는 체해 있는 상태였는데 네. 그런 증상이 전혀 없어졌고 그럼 기운 없고 그런 뭐 증상도 온도 없었어요. 떨어지고 체한 기운 있고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도 뭐 얘기하시겠지만 네. 저는 제가 손발이 굉장히 따뜻해요. 손발은 네, 따뜻했다. 그래서 체온이 낮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체온 체크를 해보니 35.5도였어요, 평균이. 보통 네, 36.5도로 정상하거든. 36도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래, 손발이 따뜻해도 네, 불구하고? 저는 그럼 열이 많다라고 이때까지 생각했는데, 착각하고 사셨네. 그런 착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체온 체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더 여쭤봐야 되겠네. 어떻게 하면 체온 체크를 할수 있나요? 수은 체온계로, 네. 네. 항상 우리가 이제 혈액의 온도인데, 사람들은 이제 귀에다 하고 이렇게 하는 체온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왼쪽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겨드랑이 쪽에 이제 대고, 네.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기상할 때한번 네네. 하고 아침, 네. 점심 기상, 아침, 점심, 그 저녁으로 정도로. 체크를 했는데, 일주일 평균이 35.5부가 나왔어요. 그 체온계는 그렇게 비싸지 않죠? 만원 이쪽 저쪽이면 사죠? 아니, 만 원도 안 해요. 한 3, 4천 원 했던 것 그래요? 같아요. 일찍 사셨는가 보다. 네. 나는 급한 김에 약국에 가서 샀더니 만 1,000원을 받던데. 저희는 시골인가 봐요. 뭐 어쨌든 그래서 10,000원 정도면 인터넷은 10,000원 미만인데 택배비 넣으면 10,000원 이쪽 저쪽 하는 것 같아요. 살이 좀안 빠지시는 분은 꼭 체온을 한번은 측정을 해봐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체온은 꼭그 귀에 측정하는 거 말고 겨드랑이에 측정하는 것을 한번 권해 봅니다. 그 앤디 님께서는 한 8kg 뺐다 했잖아요. 지금 역시 더 건강해지고 원래 다이어트만 하고 머릿속에 꽉 이렇게 들어차서 생각하고 한건 아닌데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운동 없이 다이어트를 뺐다. 다이어트를 놀라운 했다. 일이죠.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혼자만 알고 있을 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병나죠, 병나. 예, 주변에 열심히 전파도 하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강하게 권하기도 하고 물론 뭐 권한다고 다 실천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했는데 그 중에서 많이 감량하신 분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예. 얼마나 감량을 하셨어요? 이렇게 옷 사이즈로 여자들은 하는데, 77 사이즈인데, 44 사이즈가 됐어요, 허리가. 아, 그래요? 엄청 난 거죠. 인치수를 진짜 꽤 그러면은 많이 기존에 줄이니까. 입었던 뭐 바지나 치마 다 줄여야 되겠네. 그렇죠. 줄이는 정도가 아니고 못 입죠. 그래도 행복하시겠네, 네. 그분은. 그 제가 더 32인치 놀랬잖아요. 허리에서 26인치가 연령대는 되셨으니까. 어떻게 되시는 분이에요? 6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요. 네. 그분은 탄수화물 중독 중이셨어요. 예전에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은 했던 분이세요? 건강 쪽에 관심도 되게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남의 건강을 챙겨주시는 샵 원장님이신데요. 그래요? 예, 그런데 정작 본인은 생활이 좀 이렇게 불규칙하시잖아요. 예, 아무래도. 탄수화물 중독증이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직접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아는 네. 동생이 있어서 목포를 내려갔는데 아, 목포에 예, 사시는 커피숍에서 최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걸 걱정하셔서 저희가 권해드린 제품이 있어요. 네. 저도 그냥 그냥 미생물 밸런스 맞추느라고 뭐 유산균 종류, 유익균 좀 증식시키는 이런 걸좀 살짝 먹었는데 그런 걸좀 너무 안타까워서 전달해 드렸더니 이게 뭐냐고.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도 공부를 두번 보신 분인데 공부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광운대 공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도 앤디 입문과정을 입문과정 하나 수료하셨죠. 요새는 안 하셨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기 몸을 알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하셨던 거예요. 일단 중독증 없으셨고요. 탄수화물 중독증 네. 예, 해결했고, 그분은 작정하고 독하게 습관을 서서히 한게 예, 아니고 샵 원장님이시니까 뭐 한번 마음먹으면 또 예. 모질게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근데 지금이 다쳐져서 그런지 원래 그분이 5끼를 드셨다고 했죠. 네. 네. 하루에? 네. 근데 주로 탄수화물. 하얀 꿀밤에 쌀밥에 김치 맛있죠? 넣어서 맛있죠? 네. 근데 그거를 드셔야 잠을 주무셨대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하루에 한끼 탄수화물 섭취해도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엄청난 네. 변화네요. 그리고 건강은 어때요?
건강 좋아졌죠. 건강도 좋아지고. 예. 제가 이 대사하기 너무나 이제 놀라운 일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다이어트를 또 되지만 되고 건강이 따라오는 거고 거꾸로 다이어트는 관심 없는데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도 체지방, 정확하게 다이어트가 체지방이잖아요. 예, 체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조절이 되고 양쪽을 다 양방향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뭐 제품이나 유익균 같은 경우는 차차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네. 풀어가면 되고 네. 오늘은 그 여유 없이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반드시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네.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와중에 한번 강의도 들어보고 다이어트의 체험도 하고 이장훈 연예인과 한번 좀 추억도 쌓고 그런 계기가 7월 11일, 12일 이틀 동안 30만원 네. 무슨 호텔이라고 했지 한 번 더? 메이필드 호텔. 아, 예. 메이필드 강서구 호텔. 방화동에 있는 메이필드 호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심 있는 분은 제가 그 강성식 건강 먹거리 설명란에 거기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보를 담아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면 보시고요. 무료는 아니고 30만원 드는 체험 행사입니다. 다이어트 캠프고요. 그리고 두 분 앤디님은 이제 앤디라고 이제 처음 뭐 처음이죠 뭐 거의 앤디라고 한번 밝히셨는데 국내 앤디라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하신 분이 그리 많지는 않죠. 아직 초창기죠. 네. 그 이제 없는 불모지에서 앤디라는 직업을 가지고 지금 하시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앤디로서 하고 싶은 지금처럼 물론 하시겠지만 주변에 이제 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이어트는 관심 없더라도 건강에 조금 염려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자꾸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그런 사명감 아닌 사명감을 갖고 계실 텐데 주변에 지인, 가까운 뭐 친구분이나 가족분들한테 전파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해보니 좋으니까. 네. 어때요? 쉬워요? 어때요? 할만해요? 가까울수록 어렵죠. 그죠? 너무나 잘 알아서 이 말 하면 어떤 말 나올지 서로 다 알죠? 네. 그런데 이제 스며들죠. 네. 이제. 네, 네. 그래도 조금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이제 치킨 자꾸 이제 치킨은 이제 많이 내 간식이니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두 번 네. 그런 걸 많이 하고 외식도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주말마다 먹는 게 있어요. 중국 음식. 네. 근데 그런 것이 다 끊어졌어요. 가족들이 주문을 잘 안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치킨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런 걸 또 뭐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 남편도 대장에 용종을 제거한 적 있고 그런 얘기 막 해도 남편 괜찮아요. 네. 남편 괜찮아요? 네, 저 책임 못 집니다. 아, 네네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많이 먹진 않는데 예. 그런 인스턴트에 많이 젖어 있었거든요. 예. 어떤 간식, 과자 이런 것도 많이 먹고 이랬는데 요즘 저희 집에 그런 것들이 거의 현저히 줄었어요. 그 뭐 좋은 현상이네요. 네, 좋은 현상이죠. 그 스스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막 그 서 앤디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잘 안 먹질 않고 일단은 사나내는 횟수가 줄었고 본인이 네, 직접 그렇기도 하고 제가 직접 잘 안 사는데 예. 본인들이 그렇게 이제 서서히 몸의 상태가 이제 좋아지면서 어떤 이제 아까도 얘기한 균형이 깨진 미생물 밸런스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 다이어트 방법론적으로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도 안 했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났다. 그냥 효과만 있었다. 공부해보니 됐다. 이 정도만 언급을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음 편에 출연해 주실 거죠? 당연히 널리 알려야죠. 늘 하는 말씀이시지만 둥이는 지금 엄청나게 좀 얌전해졌어요. 처음 촬영할 때부터. 그래서
그 다음 출연해 줄때더 다른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고, 뭐, 이 방송은 그냥 즐겁게 하는 방송입니다. 네. 뭘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사명감을 갖고, 네,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라도 나누겠습니다. 예, 뭐, 달라지 않을 테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주려고 하셔야 돼. 저희는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강성식 먹거리에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신 서재현 앤디님과 이미숙 앤디님을 모시고,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 정말 다루고 싶은 그런 건강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으로 건강 정보를 좀 안내해 드리고, 다 같이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두분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